매서운 한파가 이어지며 광주 전남의 수도관 동파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. 어제 저녁 새벽 5시 반쯤 광주시 화정동의 한 아파트 수도관이 얼어붙어 10여 가구가 단수됐고 앞서 지난 23일에는 광주시 장동의 한 상가 건물 급수관이 동파돼 지난 지하 200제곱미터가 침수되는 등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. 이번 한파로 광주에서는 10건, 전남에서는 37건의 동파 신고가 접수됐습니다.